네,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구약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또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을 기념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유월절이라는 그런 절기, 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이제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끝내놓고 그들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게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다가 교회에서는 이걸 하지 않았는데, 1600년대에 영국의 이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성공회로부터 굉장히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로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 또 우리의 후손에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1620년 9월 6일 날 메이플로우라는 그런 배를 타고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서 5000km가 넘는 그 험난한 바다를 목선을 타고 항해를 해가지고 63일 만에 신대륙인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는 그런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해하는 동안 한 명이 죽고 또 한 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이 굉장히 추웠는데 그 겨울을 지나면서 이 10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추위와 배고픔과 향토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제 봄이 됐을 때 그들이 인디언들에게 가서 씨앗을 얻어다가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같이 그 고기를 나누어 먹고 또 호박으로 파이를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3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이 추수 감사절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약 14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는 이런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 그들이 우리나라도 보니까 절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이 우리나라 교회들도 선교사들이 그 가르쳐 준 대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데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리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돌이켜 보면 오늘 우리 강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이런 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렇게 많은 것을 감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사는 나라고 후진국이고 또 개발도상국인 그런 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세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도 많은 나라 여행하고 다녀보셨으니까 알지만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치안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얼마나 환경적으로 그리고 모든 그런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화된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저 아프리카라든가 또 남미라든가 세계 곳곳에 여러분 얼마나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정말 풍요롭고 잘 사는 그런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여러분이 가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저도 작년에 과로와 코로나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급격한 어떤 급성 당뇨 이것으로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고 죽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제 이후에 일어나서 걷는데 이 주차장에서 10m를 못 걸 걷는 거예요. 10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주차장 한 바퀴를 돌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걸렸냐면 안 쉬고 도는데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언제 우리 유민호 집사님 그래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거리 측정한 거로 재봤는지 모르는데 우리 주차장 이게 한 바퀴 돌면 800m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800m를 여러분 어디 안 쉬고 도는데 일주일이 걸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걸을 수 있는 게 먹을 수 있는 게 밥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죽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져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작년에 쓰러졌다 한 달 있다가 쭉 빠져가 나오니까 제 그 몰골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신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거,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병원에 가보면 지금도 산소호흡기를 꽂고 아니면 정말 그 죽 같은 것을 호스로 해가지고 꽂고 있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삼아 살 수 있게 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요 너무나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나오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그런 운명과 삶을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사실은 놓였었어요. 왜? 나라가 망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36년 동안 그런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포로로 이국 땅에 끌려왔어요. 여러분 부모 형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나라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또 조상들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그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하는 자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라는 어떤 일이라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조국을, 부모를, 조상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인재 등용문, 출세의 지름길은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퇴문을 열어주십니다. 취업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기회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닫힌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상상도 못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도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낙심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라를 건국했을 때부터 추수감사절이라는 그걸 정한 거예요. 그리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를 공휴일로 정하고 미국은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최대 명절입니다. 신약의 개신교의 3대 명절이 있는 그게 뭐냐면은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추수감사절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돈에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매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은 인사도 거의 뭘 합니까?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땡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셔서 그 짧은 건국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상도 못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환경이나 어떤 삶의 어려움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한번 따라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돕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사 제국이라는 건데, 이 세계사에서는 우리가 이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더 페르시아 제국이 나와요. 두 번째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했던 나라가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에 다리오라는 그런 왕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120개의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강 그 도마다 도벽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120개의 도를 또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 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지혜가 뛰어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이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된 것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아가지고 왕에게 송사를 해서 이 유대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데 아무리 흠을 찾아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략을 꾸며낸 겁니다. 어떻게 했냐, 다리오 왕에게 가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위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의 굴에 던지자고 이렇게 왕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는 왕이 그러면서 뭐라면,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왕의 권위와 그 위엄에
위엄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왕을 더 존중 여기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런 충신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인 이런 음모가 거기에 있는 줄을 모르고 왕의 그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와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다니엘은 그 원수들이 얼마나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자기를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이런 음모를 꾸몄다는 걸 알았지만 다니엘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작정을 했잖아요. 내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리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하여 내 평생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려 한 것을 이거를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다니엘에 발견돼가지고 왕에게 송사를 당하게 되고 붙들려서 굶주린 사자의 굴에 이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리오 왕이 새벽에 가서 너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와 대적들의 그런 음모가 있음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밤이 된다는 걸 알고도 위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상의하지 못하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누군가 다니엘처럼 나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천사 날개 달린 그런 엔젤이 아니에요. 꼭 천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은빛 혹은 금빛 찬란한 그런 어떤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낼 때 사람을 천사로 하나님의 종을 천사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그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위경 가운데 건지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울 자를 천사로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천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돕는 천사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죠? 꼭 필요할 때. 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여러분에게 보낸 천사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신다고요? 내가 감사할 때.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막 내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위경 가운데 처했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감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잖아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한번 따라서 감사하면, 감사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하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네, 다니엘이 원수와 대적들의 계략으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런 어떻게 보면 화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화가 더 큰 복이 되었어요. 온 이제 세상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해주셨어요. 더 왕의 총애를 받고 더 백성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 명성과 더 큰 명예를 여러분 얻게 된 것입니다. 화가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에게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중한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었어요. 이렇게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있다면 그랬다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재난을 만났어. 이런 환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욥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화가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과 질병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화를 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십니다. 감사하면 세 번째 뭐라고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따라서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거의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죠. 어떻게 일어났어요?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사하고 기도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5,000명을 먹여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나요?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감사할 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옥에 갇혔습니다. 손발이 착고에 채이고 온몸이 오랏줄로 칭칭다 동여 메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모든 메인 것이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난 기적이라,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잘것없던 그 궁핍하고 그런 삶의 부족한 삶에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풍요로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서 감사하면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죠. 감사하면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높은 지위나 내가 건강하고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면 기쁨의 샘에서 여러분 기쁨의 샘이, 샘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그 기쁨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의 샘물이 내 인생을 여러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감사로 내 인생을 물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감사로 우리 인생을 물들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의 샘에서 솟아는 기쁨의 샘물이 내 인생을 여러분 기쁨으로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고 맨날 원망 불평한 사람들을 여러분 봐보세요. 그럼 얼굴이 보면 어떻게 해요? 다 희쭈구리 합니다. 희쭈구리 해. 그리고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여. 쭈글쭈글 해가지고.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 봐봐요. 그러면 얼굴이 환하고요. 피부도 좋고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나이 물어보면 실수니까 또 괜히 물어보지 말아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어쩝니까? 희쭈구리 합니까? 환합니까? 네. 희쭈구리 하면 이제 꿈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꿈의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다 희쭈구리 한 얼굴이요, 환한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부흥회 하면은 목사님들 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꿈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다 얼굴이 환해요? 왜 그렇게 다 잘생겼어요? 왜 그렇게 예뻐요? 아멘 하신 분들만 그래요.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어때요? 희쭈구리 하거나 이런 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정말 제가 봐도 놀래요.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니까. 제가 올 때 여기 보면요, 진짜 제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얼굴은 예쁜데 너무나 표정이 어두워. 그 뭔가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6개월, 1년 딱 지나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의 샘에서 샘물이 터져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뭐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놀라운, 우리가 상상 못했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 즉시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작정하시고 지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다니엘이 여러분 환경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부모가 어디 있는지,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이국 땅에 가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환경
좋아지기까지 감사하는 걸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면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돼? 먼저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여기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구약에는 예배를 뭐라고 했어요? 제사라고 했죠. 감사로 하나님께 뭐를 드리라고요? 예배를 드려. 아이고 예배 주일날 되면 벌써 주일이야? 그러면서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단풍놀이 가고 싶은데. 올해는 여러분 단풍놀이 다 포기하세요. 네, 왜? 날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단풍이 안 들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김대우 장로님이 사무실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해남에 갔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처제가 왔는데 그날 은혜 받았는지 목사님 기왕 나왔으니까 오늘 좀 바람 좀 쐬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역자들 다 갔으니까 제가 노는 거 하면 둘째가라면 원래 서러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발동했어요. 그래서 아,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갔냐면 정말 오랜만에 그 어디에요? 대흥사 있는데 거기 두른산? 예, 네, 거기를 갔습니다. 케이블카 있는데. 케이블카 타고 이제 이렇게 예, 거기 갔는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뭔 얘기하려다 그랬죠? 예? 네? 단풍. 근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보니까요. 단풍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너무 날이 따뜻해가면은 단풍이 이렇게 물이 안 든대요. 이제 날이 추워야 이게 단풍이 있는가 봐요. 근데 딱 계속 따뜻하다 갑자기 추워지면 단풍이 안 들고 이게 다 떨어진가 봐요. 지금도 보니까 단풍이 전혀 안 들었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오늘 또 놀러 가야지 이러면서 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러 올 때 감사한 마음이 없어.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다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약속한 것을 지키며 환난 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네. 자, 23절 말씀 한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분은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겠죠.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돼가지고 선지자가 됐죠. 그래가지고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배를 여러분이 나와서 여기 그러자 감사로 예배를 드는 자에게는 한란 날에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억지나 이런 부득이함으로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할 때도 어때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빌보 4장 6절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막 환경을 볼 때 막 염려하고 이러지 말고 뭐라고 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빨리 응답받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따지면서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 그런데 감사함.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도 바꿔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더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나 인생함으로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어서 병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못한 오늘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건강과 이런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봉사가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라는 게 모든 일이죠. 모든 상황, 모든 그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나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이 범사라는 건 모든 걸 의미한 거예요. 예를 들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내 기대대로 됐을 때뿐만 아니라 기대도 안 됐을 때 순경 가운데뿐만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좋을 때 감사하는 거 이해가 되지만은 아니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도요 자신이 막 열심히 기도했어. 그런데 기도한 것이 기대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항상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 굉장히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삶의 문제가 오고 시련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너희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아들을 우리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반드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전에 제 경험을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아 그러면 제가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상 쓰고 슬퍼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항상 기뻐하라.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지 않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제가 그래서 이걸 놓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 내 기대대로 안 됐는데 속상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런 거 놓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 이게 가능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그거였어요. 답을 얻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걸 찾다가 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질 때 감사를 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내가 이것이 최선의 길이로 나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걸 막으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항상 내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됐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대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감사하면 우리에게 뭐가 자동으로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와. 기쁨이. 이거 안 해보셔서 몰라. 내가 보니까 예, 내가 하나님 금방까지도 좀 짜증이 나고 힘들고 원망이 나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 기대대로 생각대로 안 됐지만 더 좋은 길을 열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내 마음 안에 아까 불편했던 내 마음 안에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와.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호셉 목사가 인상 쓰고 희죽을 해갖고 다닌 거 봤습니까? 그런 적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요. 아니 목회하다 보면 속상한 일 많아요. 특히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열심히 어떤 한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이 사람이 좀 믿음 잘한가 했는데 의리 없이 딱 간다든가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게 힘들어. 네? 그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나도 목회 안 하고 평신도로 열심히 했으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성도들한테 사랑받았을 건데 야 참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제가 처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내가 그래 많이 도와주고 어떻게 세우려고 해서 세워졌던 사람이 떠나가잖아요.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와서 봉사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나님 더 좋은 일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평이 안 돼.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럼 진짜 그분이 떠나가 섭섭하고 좀 아쉬웠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일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요 감사를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차 탔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우리가 보면 권사님들 그러잖아요. 대부분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들 딱 교회 차 타면 딱 앉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 근데 젊은 사람들은 막 잡담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특히 여러분 교회 차 탄 분들 가운데 거기서 부정적인 말 하거나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그런 나쁜 영향을 줘요. 분위기 전체를. 그래서 딱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나를 태우고 태워다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잖아요. 평상시에 계속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이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면 나중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습관을 우리가 제2의 천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근데 늘 감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이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타고난 능력이나 조건이나 배움의 정도나 처한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불행한 일을 만나고 누군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고 공경에 처 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감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도 정말 이 말씀을 너무 뜻밖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이 본문이 익숙한 본문은 설교를 하려면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막 특별한 어떤 거나 이런 걸 줘야 저게 안 돼요. 근데 다니엘서 이 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하는 거라 제가 이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랄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에 대해 설교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제게 와닿고 저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 그래 나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주세요? 크게 하시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따라서 하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유경 가운데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화가 변하여 뭐가 돼요? 다시 한번 해요. 감사하면 뭐가 됩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감사할 때 뭐가 일어나요? 크게 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기적을 볼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더 큰 변화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에서 무슨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결심해야 돼요. 다니엘이 딱 뜻을 정했잖아요. 작정해서 마음이 결심해서 나는 이제 하루에 세 번씩 뭐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아멘. 오늘 한번 저희 모두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나는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나는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면 나는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